김수현 차기작 및 조보아의 결혼 발표 소식에 대한 반응. 김수현의 차기작으로 예상되었던 드라마 넉오프에서 여자 주인공으로 조보아가 언급되면서 김수현과 조보아를 엮는 어그로성 기사들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김수현과 조보아의 관계를 암시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내세웠고, 이로 인해 김수현과 김지원의 커플을 지지하는 팬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을 지지하는 팬들은 이러한 기사들이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네티즌들의 타깃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조보아와 김수현이 함께 출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지원을 김수현의 진정한 연인으로 믿는 팬들은 조보아와의 관계를 엮으려는 억지스러운 추측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를 굳건히 믿고 있으며 이러한 루머들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김수현과 조보아의 새로운 작품에서의 관계를 예상하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보아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마치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이다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조보아는 올 가을 한 연예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조보아의 결혼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고, 그녀가 열애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곧바로 결혼을 발표한 점에서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보아의 결혼 발표는 당연히 축하할 일이며 김수현과 김지원을 지지하는 팬들에겐 더욱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결혼 발표로 인해 김수현과 조보아의 관계를 의심하던 일부 네티즌들은 할 말을 잃었고, 김수현과 김지원이 곧 결혼을 발표할 가능성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보아의 결혼 발표는 김수현과 김지원의 커플을 믿는 팬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수현 또한 조보아의 결혼 발표 전에 팬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김지원을 향한 사랑을 굳게 지키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특히 버블을 통해 김수현은 팬들에게 김김 커플이 진짜라는 신호를 보내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에 조보아의 결혼 발표가 이어지면서 김수현의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한 김수현은 최근 홍콩 팬미팅에서 김지원과의 관계를 은근히 드러내며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수현이 팬들과 찍은 단체 사진 속에서 김지원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팬이 있었고, 김수현은 이를 인지하면서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이는 김수현이 김지원을 향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팬들은 이러한 모습에 더욱 김김 커플의 결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과 김지원을 지지하는 팬들은 그들의 사랑과 결혼을 기다리며 행복한 상상을 하며 김김 커플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보아의 결혼 발표는 김김 커플의 팬들에게 희소식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이 결혼 발표를 하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사랑을 믿고 응원할 것입니다.